이전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XOR의 기초를 둔 암호화 메커니즘이 바로 원타임 패드예요. 원타임 패드는 말 그대로 한 번, 1회용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 아이패드와 그 패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종이 한 장이 하나의 패드가 되겠죠. 그 종이에다가 적는 그 일회용 패드, 이게 무슨 말이냐, 일회용 종이, 일회용 쪽지, 일회용 쪽지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이패드의 패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남 사이프라고 보통 표현을 했어요. 1882년 프랭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을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정지하는 메커니즘을 볼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사이프 텍스트는 이렇죠. 이건 우리가 이미 이전에 봤던 거잖아요. 봤던 건데, 그 인크립션 펑션이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KXORM입니다. 그렇죠? 디스크립션, 디크립트, 디크립션 펑션은 KXORC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왜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보죠. 인크립션 키가 이렇다면 디크립션 키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밑에 식이 나와있죠. D는 어떻게 되나요? D는 K와 E over K and M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K, XOR M이고 얘 세 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associative property에서 이렇게 되고, 얘는 제로가 되고, 제로와 XOR M 한 것은 무엇이든 다 M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D는 M이 됩니다. 그렇죠? C가 이렇다고 한다면 E가 이렇다고 한다 이렇고 D가 이렇다고 한다면 얘는 뭐죠? K, X, O, R, C나 M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E를 이렇게 주게 되면 D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줘야만 반드시 M이 도출되게 돼요. 그렇죠? 식은 뭐 비교적 간단하죠.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ASCII 부호. ASCII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었나요? 다른 수업 시간에 ASCII 프로토콜 수업 시간에 아마 ASCII를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게 ASCII 코드입니다. 그죠? 나무위키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ASCII를 안 보신 분들은 나무위키 보시면 됩니다. 유니코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메시지를 ASCII 코드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둘, 넷, 여섯, 여덟, 2의 8성, 64비트죠? 64비트, 64, 2의 8성이면 2의 8성이 64인가요? 잠시 헷갈렸네. 2의 8성이 64인지 혹은 128인지 2의 8성 하면은 64, 2의 7성 128, 2의 8성이면 256이네요. 그죠? 2의 8성입니다. 256개의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는 게 이제 ASCII 코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표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56으로서 충분히 다 표현할 수가 있죠. 끝까지 보면은 0부터 255. 그래서 정확히 256개의 글자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을 요걸 뭐예요? 어쨌거나 메시지를 ASCII 코드로 표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랜덤하게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냅니다. 프라이빗 키는 랜덤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가능하면 랜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이브가 훔쳐가더라도, 보드를 훔쳐보더라도 훔쳐볼 수가 없다. 이브가 훔쳐볼 수 없다기보다는 이브가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브가 예측할 수 없는 코드는 랜덤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내 생일을 쓴다거나 혹은 내 이름을 ASCII 부호로 변환해서 쓴다거나 하는 거는 이브가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랜덤하게 프라이빗을 우리가 생성하는 방식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랜덤한 게 이게 키예요. XOR 키입니다. 얘와 얘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XOR 연산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 값이 사이퍼 텍스트입니다. 사이퍼 텍스트 얘는 요 키가 없이는 결코 요 값을 유추하거나 추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저 재밌는 것은 여기다가 이 값이잖아요. 요 사이퍼 텍스트. 요 사이퍼 텍스트에다가 재차 키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위에 살펴봤던 요 내용 때문입니다. 자. 암호화된 사이퍼 텍스트에다가 재차 키를 XOR 하게 되면 메시지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키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키를 써서 암호화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암호에 쓰일 수 있는 키, 암호화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프라이빗 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프라이빗 키로서 암호화 과정을 거친 사이프 텍스트 그걸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얘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암호라고 표현하죠. 그죠? 암호라고 하는 한국어가 지칭하는 말이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네. 어쨌거나 XOR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얘를 이제 원타임 패드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원타임 패드라는 건 일회용이라는 거, 일회용. 그냥 한 번만 쓰고 말해야 돼요. 두 번 쓸 수가 없습니다. 특징이 그 정리를 하자면은 특징을 정리하자면은 지금 원타임 패드잖아요. 원타임 패드. 얘는 1. 그러니까 한 번만 쓰고 말해야 된다. 한 번만 쓴다. 한 번만 쓰고 버린다. 키. 프라이빗 키죠. 그죠? 프라이빗 키는 한번 쓰고. 이건 두 번째로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특징. 뭐냐니까 프라이빗 키의 길이의 길이가 메시지의 길이와 같다. 길이와 같다. 그래야지 원타임 패드의 연산이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의 길이와 키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죠?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한 번만 쓰고 버려야 돼요. 두 번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타임이에요. 왜 두 번 쓸 수가 없느냐? 두 번 쓰게 되면은 역시 이브가 이 메시지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방법을 써서 키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을 쓰더라도 키를 밝히는다기보다는 원래의 메시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이 결국 수학적으로 원래 키가 무엇인지도 밝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일단은 얘는 메시지를 밝혀내는 단서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키가 무엇이었는지까지 밝혀내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왜 그런지, 왜 키를 여러 번 쓸 수가 없는지, 앞으로도 키를 여러 번 쓸 수 없다는 말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키를 여러 번 쓸 수 없는 이유가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원타임 패드 같은 경우에는 키를 여러 번 쓰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샌드 메시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요 이미지를 암호화시키면서 인크립트한 겁니다. XOR에서 이미지도 비트잖아요. 그죠?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들이죠. 그래서 여기다 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비트와 같은 비트를 만들어서 다음에 요것을 구성해서 요렇게 요 암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은 암호이고 위에 있는 건 키이고 위에 있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제일 위에 있는 건 메시지, 키, 암호화된 메시지. 이 암호화된 메시지는 이 키를 모르고는 절대로 원래의 메시지를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타임 패드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죠?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키를 가지고 다른데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 썼습니다. 써서 이번에는 얘를 이용해서 이런 메시지, 암호화된 메시지를 가지고 추론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전에 암호화됐던 메시지와 새로 또 암호화된 메시지 키를 반복해서 쓴 거예요. 똑같이 재활용해서 쓴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암호화된 메시지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암호화된 메시지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죠. 이브도 볼 수가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암호로 만들어져 있는 사이퍼텍스트는.
근데 사이퍼 텍스트를 보더라도 원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암호화 메커니즘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사이퍼 텍스트 그러니까 암호화된 메시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만약 키가 여러 개 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C1은 M1-K 키를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메시지 1에도 키를 쓰고 이 키를 쓰고 이 키를 그대로 메시지 2에도 쓴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 사이퍼 텍스트 1과 사이퍼 텍스트 2 누구에게나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누구에게나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행여 이해 안 될까 싶어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암호화된 메시지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의 원본을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암호화 메커니즘의 목표예요. 그죠? 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M1-M2가 되죠. 메시지 1 더하기 메시지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암호화된 메시지 2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얘의 암호화된 메시지 얘와 얘를 암호화한 메시지 얘 세 번째 있는 이 그림입니다. 얘 두 개를 합치면은 메시지 1 더하기 메시지 2가 나온다는 거죠. 즉, 이거 두 개 합친 것은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를 구성하는 비트 하나하나의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결과적으로 암호가 무엇인지 프라이빗 키가 무엇인지를 이브가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게 원타임 패드입니다. 그죠? 그래. 원타임 패드는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견고한 알고리즘입니다만은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는 것과 그 매번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암호의 길이가 메시지의 길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메시지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둘, 넷, 여섯, 일곱 자 정도 메시지가 끝이 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뭐 10MB를 암호한다. 그러면 10MB만큼 랜덤한 비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랜덤하게 10MB를 만들어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암호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것이 다음번에 살펴볼 스트림 사이퍼입니다.